오른다고 기가 막히게 내가 팔자마자 오르네. 어? 진짜 가는데? 진짜 가요. 기분 나빠. 안녕하십니까. 연구소장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좀 배 아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 빼고 다 돈 벌고 있는 코인판. 집 사고 차 사고 노동의 가치를 모르고 말이야. 나도 모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코인을 실시간으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2시간 만에 10만 원으로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예전에 코인을 잠깐 깔짝 해보기는 했는데 제가 야수의 심장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솔직히 전문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아,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인 전문가가 되고 싶은 꿈나무 자두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분 막 머리 빠지는 영상이랑 소리 지르는 네. 영상이랑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네. 코인하기 전과 후의 외모 변화 이런 것도 봤는데 오늘은 또 아리따운 모습으로 오셨네요. 아, 네, 밖에 나온다고 사람답게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좀 네. 멘탈 잡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또 수익을 좀 크게 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예요? 1000만 원으로 7천만 원까지 수익을 어제 새벽에 좀 빠져가지고 네. 4천만 원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행복 강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일단 제가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제 느낌대로 매매를 해볼 텐데 저는 1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이 10만 원을 오늘 그래도 한 30만 원을 만들고 싶은데 혹시 선생님도 10만 원으로 하시나요? 저는 오늘 100만 원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어, 100만 원 통 크시다. 달라 달라. 돈 벌려면 달라. 쇼핑 먼저 할게요. 아, 좋아. 일단 거래 대금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야 팔 때 안 팔리고 이러지 않거든요. 전일 대비 현재가 좀 움직임이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애매해, 애매해. 얘가 오늘 미쳤네. 이런 거 들어갔다가 이제 울면서 나오는 거지. 저 지금 이거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아, 미나님보다 잘해야 되는데. 저랑 싸우지 마시고 코인이랑 싸우세요. 어? 갈까? 나 강아지 좋아하는데. 이거 해야겠다. 매수. 어, 저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할 건 기도뿐. 한 번에 샀어요? 네, 저도 몰빵했습니다. 아, 코인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상징적이니까. 들어가셨어요? 어, 예. 아, 그래요? 운명 공동체로. 자, 됐습니다. 가자. 근데 왜 들어가셨어요? 최근에 이제 민코인이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미로 만든 코인? 아. 뭐 도지코인이나 뭐 근데 이게 민코인 하나가 쏘면은 다른 민코인들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거래대금을 봤을 때 비트코인 다음으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타를 치려면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비트코인 거의 1억 가잖아요.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차트상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올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갈 거면은 지금 자리에서 올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왜냐면 이제 곧 11월 초에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억은 그냥 넘기고 이제 1억 위에서 좀 놀아줘야지 사람들이 다시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차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도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를 쓰고 있는데 엘리엇 파동이랑 그다음에 RSI, 그다음에 추세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RSI가 거래량인가요? 상대 강도 지수라고 감매수 구간과 감매도 구간을 알려주는 지표가 있어요. 어떻게 봐요? 이게 기본 차트가 있는데 보통 이 트레이딩 뷰로 많이들 보시고 여기서 지표에 RSI 지표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제는 좀 매수 올라가겠구나. 네, 매수 타점을 좀 봐도 되겠다. 감매도 구간에서는 좀 내려올 수 있겠다를 참고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서 보는 게 좋아요. 이게 엘리엇 파동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상승이 5파동으로 나오고 하락이 3파동으로 나온다는 덩이 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저는 1, 2, 3, 4, 5, 5파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래 1, 2, 3 하락파동이 나오고 이제 또 상승파동이 시작될 거라는 걸 가정을 한 거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받고 단타를 치신다고 하면은 거래량도 함께 보는 게 좋죠. 와, 택도 없네. 진짜 움직임이 없네요, 요즘에 코인이.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은 올라있지만 장 자체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잖아요.
좀 언제 불장 올 것 같아요? 대선이 끝나고 비트코인이 이제 1억 위에서 놀아준다고 하면 알트코인들이 따라서. 많이 올라가주지 않을까. 지금은 눈치 보고 있는 느낌? 누가 대통령 되나에 따라서 영향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이쪽을 전혀 모르는데 트럼프 되면 좋은 거예요? 좋다고 보는 이유가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 미국의 부채가 지금 한 35조 달러 정도 있는데 그 부채를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서 갚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자산 쪽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있었던 코인 컨퍼런스에서 Never Sell Your Bitcoin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좀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이 고양이는 1%나 떨어졌어. 빡치네. 이래서 제가 강아지를 키웁니다. 아, 봐봐. 떨어질 것 같았어. 떨어졌다는데 왜 샀어요? 그냥 분산 투자. 다른 거 하나는 오르겠지. 아, 좀 오르게 좀 해주세요. 오르기 기원하는 댄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물 떠놓고 기도하거나 찬송가 부르거나. 찬송가 한번 틀어볼까요? 네. 효과 좋나요? 아, 저는 이거 들을 때마다 뭔가 잘 될 것 같고 일이. 주파수 같이 틀어야겠다, 그러면. 버든 나무 올라라 코인아. 여러분, 이게 코인의 부작용입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아요. 너는 하나님. 기억이 그 당시만 없나요? 난 하나님을 살아 죽는 자 위에 기도하며 코인의 축복이 오길. 네. 확인해볼게요. 더 떨어졌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 제가 무교인 걸 아셨나 보다. 어차피 이렇게 놔둬봐야 움직임이 없으니까 배운 걸 토대로 제가 추세를 보고 A업 파동도 네. 보고 RSI도 봐서 딱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이 -0.77. 뭐 이 정도면 쭈쭈바 하나 사 먹은 걸로 하죠. 저는 -1.38%. 내가 이겼는데? 어, 제가 사자. 야, 빨리 파! 아, 빨리 파! 어떻게 된 거야? 빠지기만 하고. 야, 봐봐. 빨리 뽑아, 잠깐만. 팔아. 아,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팔렸어. 오른다. 기가 막히게 내가 팔자마자 오르네. 진짜 가는데? 진짜 가요. 기분 나빠. 빨리 팔고 나 다시 들어가야 돼.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는 그러면 지금 거래대금 많은 것부터 봐볼게요. 다른 코인을 갈아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가네요? 이거 들고 있어야겠다. 미나님 타니까가 되게 올라갔는데. 저 이거 홀딩하겠습니다. 저는 배운 걸 토대로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올라갈 것 같은데. 봐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떨어졌죠? 옳죠, 맞아요. 그쵸? 네. 왜 맞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얘 1순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 떨어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동은 마음에서 오는 거죠. 이도 이거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얘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닌데?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이도는 단타하기에는 별로 움직임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이미 땡기는데? 전반적으로 여기 저점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있어. 명확하지 않아요? 저는 잘했습니다. 그래도 원금보다는 좀 벌고 싶은데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 10개 모으기. 도파민 중독 아니에요? 물욕보다 약간 코인 욕이 많아서 그래도 1억 정도는 본인을 위해서 쓰고 싶지 않아요? 옷도 뭐 잘 안 사고 밖에 잘 안 나가니까 쓸 데가 딱히 없는 것 같은. 신발 샤넬 뭐예요? 왜 비트코인 안 사고 샤넬 신발 샀어요? 뭔가 명품을 사면은 엄청 막 신나고 행복할 줄 알고 그랬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코인이나 사자. 잠깐, 나 X일 것 같아. 얘 떨어질 것 같아. 왜 내가 사니까 떨어져? 분명히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지금 갑자기 꺾여버렸어. 1, 2, 3이 아니라 1, 2, 3, 4, 5였나? 근데 괜찮아, 이거. 한 시간이니까. 야, 너 왜 이러냐? 갑자기 79원으로 떨어졌어. 일일비 하지 말아요. 야, 정신 차려, 힘내. 좀.
주변에 코인으로 엄청 많이 번 사람 있어요? 저한테 처음 코인을 소개시켜줬던 친구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엄청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몇십억 단위로 벌지 않았나? 한 명은 좀 잘못돼서 연락이 안 되는 어? 뭐야? 아 이래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어, 얘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오! 봐봐 올라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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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봐봐. 나 느낌 왔어. 이게 지금 한 파동 끝났거든요? 맞죠 맞죠? 딱이죠? 파동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1분봉으로 보면은 사실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크게 봐야 되고 보통 이 1, 2, 3, 4, 5 나온 뒤에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고 하면은 이 시작점을 깨면 안 돼요. 깨졌는데? 그래서 이게 다시 분석을 하고 그림을 좀 더 봐야 된다. 제대로 알려줬어야죠. 오! 얘도 엄청 빠진다. 아싸 잘 탈출했다. 지금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만 3천 원. 저 2만 원이면 국밥이 세 그릇인데. 어, 나 지금 얼마인지 볼까? 오, 빨간불. 빨간불 너무 오, 좋아. 37원. 오, 안 돼. 다시 떨어지고 있어. 야, 엘리엇 파동 잘못됐네. 엘리엇, 너는 얼마 벌었길래 이 파동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지금 무덤에. 죄송합니다. 엘리엇이 뭐 하시는 분이지? 어? 나 밑에 뚫린다. 파동이 이게 아니었나 봐. 여기가 한 파동인가 봐. 근데 이 코인도 보면은 세력의 이런 패턴 같은 게 있어요. 한 번 쭉 쏘고 또 다 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윗꼬리를 많이 만드는 스타일? 이때도 보면 한 번 썼다가 다 빼고 이런 코인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체력이 앞지린 코인이다. 근데 왜 안 말렸어요? 본인이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말릴 수가 없었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하는 거 알려줘야죠. 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보셨죠? 네. 아, 보여주려고? 네, 시청자분들에게 경고하려고? 네. 저를 희생해서 기도메타구나, 기도메타. 다른 주파수.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산하겠습니다. 내 돈! 저는 10만 원 중에 1,910원이 2시간 만에 날아갔습니다. 저는 2시간 만에 3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아니, 더 가지고 계셔도 돼요, 선생님은. 어, 완전 꼭다리에 물린 것 같은데. 머리채를 그냥 바로 잡으셨는데? 오늘의 결론, 2시간 만에 10만 원으로 1,990원 잃을 수 있다! 2시간 만에 100만 원으로 3만 원을 잃을 수 있다. 코인은 운빨이네요. 오늘 약간 장이 안 따라주지 않았나. 여러분 투자는 남의 말 듣고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판단 결정으로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떨어지는 그래프 확대 한번 해주세요. 아... 하지만 다시 하면 됩니다. 시드를 다 잃었지만 또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다시 시작해. 이번엔 제대로 본다. 그거 진짜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궁금하다. 되는지. 아, 저도.